안녕하세요. 잼잼조입니다. 이번에 제 친구들이 올해 6월에 결혼하게 돼서 브라이덜 샤워로 모이게 됐답니다. 오호! 기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브라이덜 샤워는 축의금이 따로 없는 문화에서 친구들이 신부를 위한 결혼 선물을 주는 파티라고 대략 들었는데요. 뭐 찾아보니까 이러쿵저러쿵 내용이 다양하더라고요. 됐고 저희는 K 브라이덜 샤워 파티를 했습니다. 저희는 서프라이즈 없고요. 다 모여서 풍선 불고 테이블 세팅하고 사진 찍고 수다 떨고 청첩장 나눠주고 뭐 의미가 중요할까요? 친구들께 잘 모여서 축하하고 좋은 추억 만드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쵸? 하여튼 그나저나 출발 전에 길이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친구들 만나러 가려 하니까 발이 너무 무겁다. 오늘 예비 신부 두 명을 위한 주문 케이크도 픽업했습니다. 너무 귀엽다. 이거 여기 뜯는 거야? 아니 여기 사이 여기 있잖아. 여기 하면은 샤샤샤샤 하면 싹 들어가. 짜잔 비 지금 풍선 한 50개를 불었어요 지금. 여기 우리 까마귀가 왔어요. 까마귀가 왔어요. 아이고 까마귀가 왔어요. 우리는 여기 지금 브라이덜 샤워를 밑에 한 줄이 더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갖고 이제 꾸밀 예정이에요. 오 멋지네. 네, 이거 되게 중앙인가요? 아이가 중앙에 딱 붙었다. 네. 끝났어요. 와, 조명도 이렇게 켰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풍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는 짤 수 없고요. 이제 저희는 옷을 갈아입을 거예요. 하얀 옷으로. 가장 나을 거예요. 입었고 여기 이제 친구들은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옷들을 지금 입고 있어요. 그리고 짜잔. 우리가 직접 이렇게 꾸민 거예요. 여기 위에 부분만.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꾸미고 있었던 거죠. 아우 귀여워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얌전하냐? 그래서 이미 저 빼다가 난리 났어. 아 귀여워. 친구들이 이제 다 준비를 마쳤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얀 색깔 옷으로 다 입고 준비를 마쳤어요. 두 번째 이벤트 케이크를 이제 보여줄 차례입니다. 얘들아, 이 개구리 한번더 열어보세요. 개구리 열어보세요. 개구리. 나 너무 기대돼. 나 궁금해. 조잼이 다 그렸어. 근데 조잼이 근데 진짜 나야. 아니 보자마자 너가 그렸어. 진짜? 안간도 쉬었다고. 야 너무 좋아. 야 너무 마음에 들어. 사진 찍어줘. 진짜 귀여워. 그래 이제 너네가 앞에.
이거 괜찮아? 테라고 하셔 너네? 그럼 마시면 되지. 그래, 하나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너 뭐, 너네 뭐 마셨어? 나는 아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설마 뭐 마실 거다 이거 마셔. 하나 더 테라 하나 더. 일단 이거는 맞아. 어 얘는 맞아. 고른 거 아니야? 맞아 이건 맞는데. 이건 맞아. 이거 네 개는 은서가 고른 네 개도 맞아. 은서가 고른 건 아니라고. 네 개가 아니라고. 세 개라고 그건 내 이름이. 어 보여? 그럼 세 개 해. 세 개. 봐봐 여기. 세 개. 어 보이지? 월요일부터 수요일만 네 개 만에 저는 오늘은 그게 아니라서 세 개 만. 맞지? 레몬 음료수 내 만들었어. 응. 좋아 좋아. 레몬 중독자들 갖고 되게 좋다. 아, 잠깐만. 그러면은 너희도 물을 안 마시니? 다 레몬이. 테라 하나씩. 물 좋아. 그래 물 큰 거 좀 마시자. 이따 조금 더 살아가면 되지. 올라 꺼줄게. 올라. 물 버리겠다. 아 분위기 이렇게 완료. 강아지 간식. 우리 저녁 타임. 와, 짜잔. 아, 배고팠어. 와. 얘들아 고생 많았다. 이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아, 우리 예쁜 거 쓰라고 별 젖지 꺼내왔는데. 야, 아무거나 먹어. 어, 짠, 고생 많았다, 얘들아. 결혼 축하해. 먹자, 먹자. 아, 맛있다. 맛있어? 와 아, 나는 맛있습니다. 그거 뭐 먹었어? 치킨 닭다리. 매워? 맛있다? 매워. 매워? 응. 어디 보자. 나 맨날 매워 하면 먹거든. 매워? 맛있어. 매운데 맛있지? 응. 아니 아프다 어제 이만큼. 역시 이 조합이 최고야. 맞아 맞아. 아니야 소유 먼저 찍자. 호야 그냥 포크로 먹어. 이제 안 먹을 거지? 안 먹을 것 같아. 잔자 얘들아. 하나 둘 셋. 지금 친구들이 지금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청첩장을 줄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청첩장을 안 주고 지금 뭐 한 거야? 내 거 펜 사야 돼가지고 갔는데 너무 귀여운 게 있더라고.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아싸. 아니 내가 오늘 대회 준비 때문에 펜 사러 갔는데 너무 귀여워. 주세요. 나. 너무 이쁘다. 이런 것도 했어. 너 짠 애들한테 엄마 때문에 짠 못했잖아. 짠! 엄청 빨라 9시 반. 아 지금 입술 보라색 된 거 봐. 칫솔이 엄마가 일단 칫솔 좀 사자 밑에서. 칫솔이가 살까? 야 맞아. 야 대박 꼬리 숨겼어. 너도 말한 대로 저렇게 돼. 자 이렇게 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아 너무 피곤해요 지금. 내일 7시 이후에 퇴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음날 퇴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힘들다. 아 지금은요 7시 58분이에요 지금. 친구 지금 헬스장 예전에 왔던데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오픈 시간인데 운전을 해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 근데 오늘 풀업을 배우기로 했는데 친구 화장실 갔거든요. 좀 약간 좀 마음이 바뀌려고 그래요. 오늘 풀업을 안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꼭 배워야 될까요? 어 피곤해. 아, 커피를 그냥 한 잔 사갖고 빨리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집에 가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운동을 할 수 없어요. 아, 졸립다. 다음번에 아예 운동만 하러 와야겠어요. 오늘 사실 운동하려고 이렇게 뭐야 옷을 다 갖추고 왔단 말이죠. 이렇게
레깅스랑 윗돌이랑 다. 오늘 못해요.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오늘 못해.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